네, 저는 융합전자공학부 곽후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첫 번째로 함수에 관하여, 두 번째로 미분에 관하여, 세 번째로 상악함수에 관하여입니다. 첫 번째로 함수에 관하여입니다. 함수란 무엇인가?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마다 공역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X라는 정의역과 Y라는 치역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에는 A, B에는 D, 3에는 B, 4에는 C가 하나씩 대응합니다. 함수의 성질은 하나의 값에 하나의 함수값이 대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 함수의 성질에 따라 함수라고 할수 있는 것은 2번, 3번, 4번이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2, 3, 4번은 하나의 값에 하나의 함수값이 대응합니다. 함수의 종류와 예시입니다. 첫 번째로 다변수 함수가 있습니다. 다변수 함수는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를 뜻합니다. 이 함수는 3차원 좌표 공간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등 함수가 있습니다. 항등 함수는 정역과 공역이 같고 항등적으로 자기 자신과 같은 값을 대응시키는 함수입니다. 함수의 예시입니다. 등위곡선이 있는데요. 함수 fxy에 대응하는 종속변수 z의 값을 나열해 놓고 같은 값을 가지는 z끼리 선으로 이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xy 평면에 등위곡선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분에 관하여입니다. 미분이란 무엇인가? 미분이란 어떤 운동이나 함수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서술하는 방법입니다. 미분을 통해 도함수를 도출해내는데, 여기서 도함수란 순간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주 구하는 기울기와 같은 거죠. 그리고 밑에 식을 보시면, 이제 f'x는 리미트 h는 0까지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로 되어 있는데, 이 식은 이제 도함수의 식입니다. 여기서 f'x를 fx의 도함수라고 합니다. 다음은 미분의 성질입니다. 미분의 성질은 fx와 gx가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C가 실수일 때 도함수는 다음의 성질을 만족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미분의 성질에 관해서 미분의 곱셈, 미분의 덧셈, 미분의 나눗셈 이렇게 미분의 성질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미분의 예시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는 카메라 직전 약 10m 간격에 설치된 감지선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과 속도를 미분을 통해서 측정하여 가속 판단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20m, 30m 간격으로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를 밟고 다음 센서를 밟는 시간까지 이제 미분을 통해서 가속 측정해 과속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그래프가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그래프에서 미분을 통해 어느 시기에 코로나 발생률이 높았는지 알수 있고, 미분으로 기울기를 알므로써 확진자가 서서히 줄고 있는지 빠르게 늘어나는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함수에 관하여입니다. 삼각함수란 각에 대한 함수로서 삼각형의 각과 변의 길이를 연관시킨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직각 삼각형의 직각 C가 있고 A, B 각이 또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각 ABC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각각 소문자 ABC라고 할때각 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sin A는 빗변분의 대변 C분의 A, 코사인 A는 빗변분의 인접변 C분의 B, 탄젠트 A는 인접변분의 대변 B분의 A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삼각함수의 성질입니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따라 각이 다른데 회전함에 따라 부호가 달라집니다. 1사분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모두 플러스 부호를 띄우고요. 2사분면에서는 사인 세타는 플러스,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부호를 띱니다. 3, 4분면에서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는 플러스 부호를 띱니다.
사사 분면에서는 사인 세타와 타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4를 띱니다. 네, 이두 가지는 이제 그 삼각함수의 공식에 관한 성질인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 있고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성질이 두 가지 있습니다. 다음은 삼각함수의 예시입니다. 농구를 할때 코물성 각도가 크게끔 던지면 링의 공간을 대부분 활용할 수 있지만 각도가 작으면 링을 사용하는 공간도 줄어들어 수목률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도가 60도를 넘어가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프로들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슈폼을 수정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